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풀 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컨텐츠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뭐 사사로운 얘기도 좋고, 저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 뭐 고민도 좋고, 다 좋으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하고 그냥 오시러 갑시다. 예, 공포 게임은 좀 내가 방송 짧게 하고 싶은 날? 그런 날에 할게요. 예. 방지 바꾸고.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안 들리시나요? 아니, 너무 좀 이렇게 네. 속삭이셔가지고 잘 뭐라고 하는지 아,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돼서 딱이 정도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경기도 의정부 사는 36이요. 네. 경기도 의정부 33이요? 36이요. 너무 작아요, 아, 36이요? 예. 소리 너무 작다고 그러는데,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나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예? 더 크게 할게요. 더 크게. 예, 크게 좀 얘기 좀 해봐요. 남자가 목소리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아, 네. 네. 예,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아, 제가 이혼을 했는데요. 아, 이혼. 너무 이혼 우울하고, 이슈. 예.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 해서요. 이혼 사유가 뭐죠? 이혼 사유가 그냥 성격이 잘안 맞았어요. 예? 성격이 잘안 맞았어요. 성격이 잘안 맞아서 네. 저는 그런 얘기보단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좀 와닿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 성격이 안 맞았죠? 그냥 자주 싸우고. 죄송한데 지금 리클라이너에 누워 계세요? 아, 예. 미친 새끼세요? 네? 아, 지금 다시 일어났어요. 그 리클라이너 네. 가죽 비벼지는 소리가 아, 네. 되게 듣기 싫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러면 좀 예의가 예.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요? 아,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윤 사유가, 뭐,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 예. 뭐, 어떤 성격 차이였을까요? 자주 싸우게 되더라고요. 싸우는 사유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는, 좀 답답하네, 이분. 그냥 저는 빨리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자냐 이러면서 또 싸울 때도 많고. 아, 결혼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결혼은 직장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했었거든요. 아,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결혼 생활 얼마나 했나요? 1년 살다가 빨리 끝냈어요. 2년 1년이요, 살다가 1년. 1년 네. 그러면은 귀책은 이혼의 귀책 합의 이혼했나요? 네. 아, 합의 이혼. 자녀는요? 자녀는 없어요.
아, 자녀는 없고. 예. 그럼 거의 뭐 사실상 사귀다가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우리나라 인식이 참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전 부인이 좀 그립나요? 가끔 생각이 또 나네요, 원래는. 아.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 집에 자가로 계신 거죠? 저 전세요. 아, 전세. 전세 아파트? 네. 전세 아파트. 동네가 어디 동네예요? 그 의정부 옆 바로 앞에요. 의정부 살고 계시고. 예. 의정부 바로 앞에,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의정부가 아닌데. 민락이요. 예, 아, 이거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일락이 뭐야, 일락? 민락동. 밀락? 예. 밀락동? 예. 민락동? 예, 아, 민락. 의정부 민락동. 민락 사신다. 아, 그래요. 그 전세 아파트도 있으시고, 전세 뭐, 대출인가요? 네. 아, 대출. 얼마 껴 있나요? 처음에 절반 정도 했다가 요즘 많이 갚아가지고 지금 한 5천 정도 아, 5천. 대출. 남았어요. 네. 그래요. 뭐,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직업 그냥 회사 다니고 아, 일반 직장인? 있어요. 예. 연봉이 어떻게 되실까요? 연봉 한 4,500 정도요. 연봉 4,500. 잘 사시네요. 아, 근데 너무 우울해서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송한데, 차는 뭐, 어떤 차 타세요? 저 K3 타고 아, K3. 있어요. 예. K3 자가 보유. 자가는 아니고. 아, 예, 예, 자차. 자차 보유. 자가래. 죄송합니다. K3 자차 보유 중. 그 이혼 이후로 어떤 뭐 여성과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나요?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예. 만날 것도 많이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새 출발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다른 여성을 또 만나려고 문제가 노력을 또, 해봤지만 네. 잘안된 이유가 뭘까요? 늙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늙어서. 또, 외모는 어때요? 저, 잘생기지는 않은 것 외모 이슈. 같아요. 키가 어떻게 돼요? 키는 한예 175 정도요. 아, 175cm. 체형은요? 체형 그냥 이혼했을 때는 되게 살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그냥 보통 정도. 보통 체형. 그래요. 그냥 딱 본인은 좀 평균의 외모에 가까운 편이죠?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 평균 이하의 외모라고. 평균 이하의 외모. 그래요. 새로운 여자를 좀 만나야 되겠네요. 그 뭔가 지금 본인이 지금 결핍이 있고 이런 게 네. 결국 여자 때문 아닌가요? 네, 만나고 싶은데 잘안 되고 우울해지고. 제가 그래서 코트님 오토바이 타는 거 보고 저도 타보려고 그 하루 렌트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렌트해가지고 막 타려다가 무서워서 1시간 타고 막 반납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혹시 그러면 진짜 장난을 한 얘기가 아니라 예. 국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결? 국결이요? 네. 국결, 저도, 국결이면 어디
어느 나라 말씀하시는 뭐 모로코나 거예요? 네. 모로코 뭐 태국 태국이요. 네 모로코 태국 베트남 네뭐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랑 좀 이런 문화 같은 게좀 다를 거잖아요. 그런 나라는. 아, 문화가 좀 그래서 달라서. 예, 뭐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국결은 좀 뭔가 그래도 같은 뿌리를 지닌, 말도 통하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칭이 되는 그런 한국 여자와 또 다른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본인의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그냥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저처럼 뭐큰 회사는 아니더라도 나이대는 어느 정도 원하세요? 나이는 저보다 한살 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아, 30대 중후반의 여성을 원하시는 거죠? 네. 근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신 분들이. 아, 이혼해도 상관없고 자식 있어도 상관없나요? 아니요, 자식은 없었으면 아, 돌싱이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 요즘 뭐 나는 솔로나 이런 데좀 지원을 해보시지 그래요? 아,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그렇게 막 방송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은 네. 전에 만났던 전 부인이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렬하게 들어요. 네. 왜냐면 일단 연봉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요새는 인터넷 보니까 잘난 사람 많죠, 많은데 뭐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탈모 있으세요? 탈모 요새 아니요 탈모는 없는 것 아, 탈모는 없는 것 같다. 같아요 탈모 네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자꾸 말을 뭉뚱거리니까 아 솥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빠지긴 하는데 그죠. 좀 이제 탈모가 좀 네. 이제 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막, 아, 얘 탈모다,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닌 것 뭔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저도 느끼고 있지만 너무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같아요. 아, 네. 예, 목소리도 풀이 죽어 있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이제 발성학적으로도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게 아니라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예. 네, 식사하셨어요?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아, 저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옆에 혹시 들릴까봐 좀 너무 크게 아, 말하기 그래서 방음 이슈가 좀 있군요. 예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전혀 지금 다른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취미는 뭐예요? 아 제가 취미 옛날에는 게임하는 거 좋아했는데 요새는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그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어떤 거를 게임은 취미라고 네. 하기 좀 그래요. 진입 장벽이 아까 너무 허들이 낮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너무 그냥 무미건조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저보다 2살 어리신데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뭐 어떤 걸 지금 하면은 이 무기력한 그런 걸 지나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게좀 궁금해서요. 저는 국결을 추천을 할게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괜찮은 분 만나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상 지금 같은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남자답지가 못해요. 자신감도 없고 30대는 그래도 자신감인데, 네. 예, 자신감도 없고 그냥 너무 소심한 것처럼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예, 어떤 여성도 매력을 쉽게 느끼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착하신 분도 아닌 것 같고. 아, 네. 제일 최악인 게 뭐냐면, 너무 그 인사, 아무런 각인도 되지 않는 그냥 무향무취, 무미건조함이거든요. 딱 그냥 그 사람, 그런 사람 같아요. 예. 아, 저도, 예, 맞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뭔가 그쪽 그 지금 전화하신 분한테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요소가 1도 없어요. 물론 연봉 4,500에 뭐 K3 자차 보유, 전세 아파트 뭐 이렇게 마이너스 5,000 지금 대출 많이 갚아 나가시긴 했지만 뭐 자가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나이도 이제 30대 후반으로 꺾이고 그리고 지금 뭐 탈모도 지금 슬슬 일어나고 있고,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리클라이너에 쳐 누워가지고 버튼이나 딸깍거리는 7, 80 맞아요. 먹은 노인네 마냥 그렇게 혼자서 스스로 가둬두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충격요법을 그러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를 한번 봐보세요. 3인칭으로 본인 스스로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죠. 나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해 줄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결을 하시라고. 근데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것보다 혹시 어떤 뭐 저는 생활성, 네. 여자분을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수컷들과도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러닝크루를 들어가건 뭐 자전거 동호회를 들어가건 사람들과 취미를 나누는 영역 안에서 남녀가 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수컷들은 전부 다 경쟁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퇴근해갖고 아무런 기력도 없이 그냥 리클라이너 쳐 누워가지고 버튼 딸깍딸깍 누르고 있는 이런 노인네 같은 아저씨랑 누가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아, 네, 저도 공감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사실 선입견 같아요. 뭐 말이 통해야지. 나는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차라리 말안 통하는 다른 나라 여성분이랑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네. 언어를 쓰고 있지만 한국어 기능이 탑재가 됐지만 나 수컷으로서는 매력이 1도 없으니까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국결 관련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괜찮은 업체 찾아가지고, 한번 일단 시도라도 해봐요. 그게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모쪼록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겠습니다. 인연찾기 하는 돌싱 카페를 가입하는 것 자체도 다른 수컷들과 경쟁하겠다라는 건데, 저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가 확큰 것도 아니고, 무슨 매력으로 다른 수컷들과 경쟁하겠어요? 절대 경쟁 못한다고 봐요. 예. 강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약간 목소리에 좀 이렇게 좀그 장난기가 좀 섞이신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약간 불쾌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죄송해요. 저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니, 뭔저 이성균 아저씨 성대모사 하는 것도 예, 여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전화 지금 끊겠습니다. 장난 전화 하는 것 고인물을 아니에요. 언급하시는 겁니까? 아, 끊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는 97년생입니다. 서울 남자입니다. 사는 28이죠? 네. 네, 서울 사는 28살.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장 다니고 핸드폰 판매직하고 홀 서빙하고 그랬습니다. 홀 서빙. 네. 스펙은요? 스펙이 없어요? 스펙이요? 스펙은 그 기능사 자격증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무슨 활용 기능사 실력 있고 자격증이에요? 전기 기능사요. 예? 전기 기능사요. 전기 기능사? 아, 전기 기능사 자격증. 그리고요? 측량 기능사요. 아, 측량 기능사. 예. 이걸로 뭘할수 있어요? 근데 그쪽 관련 일을 저랑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그래요. 아, 자격증은 땄지만 막상 실무에 있어서 매우 실망해서 이유는 그냥 본인과 맞지 않는 이슈로 인해 자격증 활용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어떤 게안 맞는데요? 계산하고 그런 게좀 저랑 이해력이 좀 남들보다 습득력이 느려가지고 지능 이슈로 인해 그래가지고 네. 그래 단순하게 이제 좀뭐 노동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일단 힘든 일은 하기 싫어요. 뭐 쿠팡 같은 노가다직이나 그런 거요. 아, 단순한 노동의 힘든 일이 힘든 노동은 피하고 싶다. 에, 그래요. 단순한 노동, 힘든 노동은 피하고 싶다. 본인에게 그럼 가장 맞았던 일은 뭐예요? 공장과 폰 판매와 식당 홀 서빙 중에? 딱히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 그냥 노동 자체랑 안 맞는 분이네요? 그런 걸지도 아, 모르겠네. 노동 자체랑 안 맞는 것 같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언제 취직할 거냐고. 언제 취직할 거냐? 네.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뭔가는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겠지. 근데 남들은 다 하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요. 하기 싫어서 하죠. 하기 싫어도 하겠죠? 네. 예. 네.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겠죠. 돈이 왜 필요할까요? 먹고 살려고요. 그렇죠.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생활을 네. 영위하기 위해서. 맞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런 좀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뭔가 질리는 일 자체를 질려하는. 이분은 그럼 지금 전화하신 분은 기본적인 생활만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만 하시고 나머지는
뭐 쉬거나 뭐좀 스스로 이제 막 생각하는 시간을 뭐라 그러지? 망상.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냥 일하는 시간은 그냥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 핸드폰 요금 낼 정도? 예, 그 정도로만 하시고 뭔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안 될지 않는 예, 일이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일. 일용직 네. 아니면 배달. 배달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배달 어때요? 배달? 배달댕? 배달이요? 네. 자유롭잖아요. 배달 안 그런가요? 해보셨죠? 네네, 안 해봤어요. 배달 한번 해봐요. 잘 맞을지도 몰라요, 본인에게. 퇴근도 자유롭고, 상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그냥 아무 데나 콜 잡아서 가서 배달 한번 해주면 3,000원 내지 5,000원. 거기다가 뭐비 오거나 눈 오거나 뭐 굉장히 덥거나 그런 악천후가 겹치게 되면 이 콜비가 더 비싸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나하나씩 수주해서 3,000원, 4,000원, 5,000원씩 받아가면서 그걸로 계속 쌓아서 예, 그걸로 풀칠하고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벌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예, 그렇게 사시면 되겠네요. 배달 말고 다른 일 없을까요? 배달 말고 다른 일은 노동을 싫어하시니까 전국을 돌아다닐 만한 그런 화물 운송업은 어때요? 근데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예. 세 번에 걸쳐서 떨어지고 붙었는데 제가 운전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달이 낫겠는데요? 배달이 딱이에요, 배달이. PCX 한대 뽑아서 그걸로 요즘 프로모션도 하더만요. PCX 뽑으면은 1년 동안 뭐 엔진오일, 타이어, 기타 어떤 그저 무슨 용품이라 그러지? 그 저기 여러분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예, 성인용품, 소모품, 예. 소모품 전부 다, 예,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좆빠지게 그냥 배달 한번 하는 거죠. 그래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네. 아니, 생각해봐요. 허들을 낮고 자유로우면서 남한테 눈치 보지 않고 또 힘들지도 않으면서 단순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요? 배달 말고 그런가요? 예,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은 뒤져야죠. 아니에요. 내일 모레 방송 볼 서른인데 거예요. 아, 재방송 볼 거예요? 네. 노동도 안 하는 시청자는 진짜 질색인데. 끊게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죄송한데 진짜 너무 우울증 그막 옮는 것 같아요. 이제 전화 끊을게요. 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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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성으로 말하는 새끼들은 당장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 새끼도 전화 끊고 바로 차단해 줄게요. 예, 수신 거부해 줄게요. 개놈의 새끼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예, 대구 사는 26살입니다. 대구 26살 말씀하세요. 따로 고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고객님 방송 이렇게 사랑 고백 안 많이. 받겠습니다. 사랑 고백은 별풍선으로만 가능하고요. 전화 예. 끊겠습니다. 예.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죄송합니다. 번호 공개됐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네,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끊을게요. 지금 가을이죠, 여러분들. 더위들을 쳐드셨나? 예. 진짜 무기력한 새끼들만 전화하네. 와. 그냥 무력감에 그냥 잠겼네, 애들이. 너무 무력감에 젖어 있어, 여러분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예. 예,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예. 제가 지금 탕후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탕후루집 사장.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탕후루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대전에 살고 있고요. 예. 어디 지고 싶냐? 대전에. 살고 있고, 세종에서 탕후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 85년생이고요. 예? 85년생. 85년생. 예, 반갑습니다. 무슨 띠예요? 85년생 쥐띠인가요? 소띠인가요? 전화 끊겠습니다. 예. 아니 좀 빠른 파로라. 얘들아, 이형 아픈 애는 안 패는 거 알잖아. 뭐라고요? 아니 저 빠른 파로라. 아니, 장난하지 마시고요. 아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 진짜 한번 얘기 들려고 하는 건데요. 예, 85년생. 그리고 세종에서 탕후루집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종에서 탕후루집 하고 있다. 네. 예. 근데 지금 붕어빵을 팔고 있어요. 예, 붕어빵 겸업. 예, 그 탕후루집에서 붕어빵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붕어빵이 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제가 탕후루를 한지 2년이 됐는데, 네. 여름에는 어떤 걸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해서, 아버님. 겨울 메뉴는 붕어빵으로 예. 생계 유지를 하는 중이지만, 여름이 예. 다가오면 무슨 메뉴로 생계 유지를 할까? 예. 근데 지금 탕후루가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탕후루가 지금 망해가지고 구슬 아이스크림 팔아보셈 잼민이들 환장하고 처먹음. 네, 여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탕후루가 지금 조금 없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름 요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름에 탕후루집에서 네. 제가 지금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떤 네. 메뉴가 있으면 그집 앞에서 내가 발걸음을 멈출까? 예. 정답은 새콤하고 시원한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예. 슬러시가 근데 슬러시 가게도 있어요. 네. 솔직히. 그 슬러시가 그 종이컵 좀큰 거에 하나가 1,000원이거든요. 네. 그거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딴 데도 파는 데가 있고. 딴 데가 파는 데가 있고. 그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네? 여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 가게 주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여름에 찾아갈게요. 저를 찾아오신다고요? 로티니님 구독 1개월 네네. 감사합니다. 그쪽 가게 가서 정모를 할 테니까, 아, 진짜요? 예, 그 슬러시 기계 네. 하나 장만하셔서, 예. 한쪽에는 오렌지, 한쪽에는 소다 맛, 한쪽에는 포도 맛,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치시마 아니에요? 주황색, 보라색, 민트색, 요 색깔로 해가지고 슬러시 기계 야무지게 돌아가면서, 예, 거기서 슬러시 장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계가 얘들아, 지은이은 답답하고 전화 끊고 싶지? 충격적인 게이 정도면 코박이 상위 35% 이내임 이응. 붕어빵 잘너 팔린다면서요? 붕어빵 되게 뺏어다가 발로 차버린다. 그래서 뭔가 여름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붕어빵 기계를 지금 어쨌건 장만하셔서 네. 뭐판 넣고 그 이제 거기다 이제 뭐저 채워가지고 집게 같은 걸막 돌리면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붕어빵이 아니라 전기 붕어빵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 요즘 짜치는 그 거지 같은 붕어빵이요? 짜시는 거예요. 아, 짜친다. 네, 저 슬러시 아니면은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지금 젤라또도 있거든요. 오, 젤라또 괜찮은데요? 젤라또는 어차피 캡슐로 돼가지고 짜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어요. 네. 그 500만 원짜리가. 예. 근데 그거는 상해요. 근데 이게 아. 회전이 안 되면은 그럼 상해 버려야 버리니까 되는구나. 오. 상해 버리니까 이거를 청소를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거든요. 아우. 우유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 그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지금 겨울 장사는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좀 매일 붕어빵. 상가 주변에 예. 뭐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그 판매점 같은 거 있어요? 예, 바로 앞에 그러면 있어요. 예. 더위 사냥을 슬러시처럼 해갖고 팔아봐요. 더위 사냥을? 예.
슬러시. 예. 무조건 슬러시. 예. 슬러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처에 그 손님이 와서, 슬러시가. 손님이 와서 더 이상향 슬러시 하나 주문하면, 네. 예, 무인 아이스크림점으로 바로 뛰어갔고, 예, 그 더이사냥을 사갖고 와가지고, 예, 컵에다가 존나게 찍어 눌러갖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갖고, 예? 예. 웃어? 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라고 아시나요? 혹시 어? 어떤 사고. 그러면 예. 사고가 콜라를 영어 그 업소용으로 이렇게 막 2리터짜리 졸라 뚱뚱한 그 페트병에 든 콜라를 갖다가 예. 예, 그냥 한 컵씩 따라주고 그걸로 한 200원씩, 300원씩 받아주는 거 어때요? 그 콜라 단가가 있는데. 그럼 그 콜라에다가 더이사냥을 갖다 쑤셔 박는 거 어때요? 아, 그맛 있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냥 슬러시 기계 하나 장만하셔갖고 예. 슬러시나 하세요. 그돈뭐 얼마나 한다고. 그게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름에 와플 델리만주 땅콩빵 팔면 잘 팔린다. 붕어빵도 파니까 잘 어울린다. 아니면 네. 그 요구르트를 5개 드리를 사갖고 예, 락앤락 통에다가 갖다 싹다 때려 박아요. 예, 냉동실에 넣어갖고 살얼음이 낄 때까지 기다려요. 주걱으로 존내 저어갖고 국자에다가 퍼갖고 예, 이게 슬러시처럼 담아주는 거죠. 가안의 수공업으로. 아, 그렇게. 예. 제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하트 슬러시가 소개요. 가입 완료입니다. 전 슬러시가 맞다고 봐요. 슬러시요? 예, 근데 슬러시가 진짜 슬러시가 좋아요. 너무 단가가 단가 얘기 그렇고 자꾸 또 하실 거면 장사하지 마셔야지.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어요.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예? 앞집에 장사 왜 해요? 사는데 예? 장사 그래 편하게 하려면 장사를 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왕가 이겼습니다. 슬러시 파세요. 슬러시로. 예. 여름에 한번 근데 찾아갈게요. 그러니까 슬러시가 좋긴 한데 어차피 거기는 그냥 환타랑 그냥 누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기계가 다 해주고 그냥 딸깍 해가지고 컵에다가 받쳐갖고 그냥 휘휘 저은 다음에 그냥 근데 숟가락 끝에 달려있는 빨대 갖다 그게 딱 꽂아주고 3,500원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씨발 장사 뭐 3,500원이라 어렵다고 그렇게 징징거려? 1,000원인데 근데 기계가 되게 비싸요. 아... 기기값이 예, 기기값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협찬 가능?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얘기했습니다, 구독님. 아이 개새끼 250만 원도 못 드리네 이거. 이거 250만 원밖에 안 하는구만. 밑에 렌탈도 있네요. 아, 세 가지를 넣어야 되면은 개새끼네 이거. 세 가지.
투자도 안 하고 장사하려 그러네. 아, 이제 끊어요. 예. 지금이야 인사이드 블로킹 18.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부산 사는 29살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가수가 되고 싶은데. 가수가 되고 싶다.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좀 여쭤보고자 전화했습니다. 오디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요즘 뭐 있지? 일반인들 오디션 볼수 있는 거? 요새 뭐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그러면은 버스킹을 하세요. 예? 버스킹을 해서 예. 쇼츠 제작을 해서 유명해져라. 버스킹이요? 예. 코트님 한번 해도 되는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분이 한분 있는데 이분이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예. 이 바보야 그 노래 뭐지?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3단 고음이었나? 그 머리 긴 사람 잘하던데? 그래, 류현상 이분. 예. 이분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조금 얼굴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 유튜브에 올라오신 분이죠? 예. 일단 그럼 버스킹을 시작해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와, 잘한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가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노래가 너무 좋기도 하고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직업으로 삼고 싶은 마음에 예. 좋아하는 일로 밥벌이를 하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좋아하는 일. 이걸 직업으로 삼고 싶은 것은, 남들에게, 남들에게 큰 어필을 해야, 그리고, 모두가 인정해 줄수 있는 실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냥 뭐 코너가 갖고 친구들한테 요뭐 이런 감탄사 몇번 들었다고 그냥 어깨 쳐올라가가지고 뭔 가수에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뭔가 현실 도피성 마치 고등학생 애들이 뭐 비트 하나 틀어놓고 그냥 랩몇 마디 그냥 하고 나서 그냥 아 지금 당장 고등학교를 관둬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저스티스를 뛰어넘는 그런 래퍼가 돼야겠구만 바로 학업 중단 하면서 뭔가 자기 꿈에 이 뭔가 그 도피하는 꿈을 핑계 삼아 도피하는 뭔가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수입원이 있어서 그냥 말씀대로 시간 될때 주말이나 이렇게 버스킹을 먼저 시작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주말에만.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영어 과예요. 영어 과예. 영어 과예. 어, 학업이 어, 그 저기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뭐 대학교 밝혀야 되나요? 예. 네. 전대 나왔어요. 전대. 경희대학교. 전남대. 전남대학교. 아, 전남대. 네. 전남대 출신. 어. 뭐 한 달에 뭐 저기 뭐 연봉이나 뭐 이렇게 다 얼마나 버시는지 그 수익원이 어떻게 되세요? 달에 한 500에서 600 왔다 갔다 해요. 오, 매달 500, 600 정도 수익이 있다. 네. 오, 야 대단하신데? 영어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Hi, let me introduce myself. I'm personal lessons teacher. 더 얘기를 하기가 좀 introduce myself 뭐 그거 그냥 그 기초적인 제가 태어나 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3일 만에 깨우친 영어를 처하고 계신데 그 영어 단어로 Let me the introduce myself 이거 장난하세요 지금? 아 영어 단어로 물어보세요 입시 단어로. 아니 그냥 자기 소개를 하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9살 이름은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가수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영어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입시 선생이라 그렇게는 구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5,600을 벌지? 그러게요. 에? 구라 같은데? 입시가 아닌데? 입시 영어는 회화를 못하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소개도 못해요? 나보다도 영어를 못하는 게 말이 돼요? 성주구 출신보다? 잘해요. 코트님보단 잘해요. 뭘 저보다 잘한다는 거죠? 코트님 하실 줄 아시는 게 amazing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You shut the fuck up. Incredible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You shut the fuck up. Your penis is very small penis. No, no. My penis is very big dick. My penis is very normal. No. My no. grandfather is undertaker. Battle Cruiser Appalachian. What did you say? My father. You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Shut the fuck up. You go to hell. Wow. You go to hell. You fucking idiot. No. You fucking dickhead. Okay? 아, 요걸 이렇게 탈지게 하시네. 예. 네. 영어 잘하시네요. 그래요. 일단 제가 이겼고요. 그 중요한 거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예. 일단 수익원도 있으시고 뭐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결혼 아직 안 하셨고 네. 뭐 차 있으세요? 차 있죠. 예. 무슨 차? 차 한 대는 기블리 갖고 있고 아 지블리? 기블리. 아 기블리. 예. 네. 기블리 한 대, 그리고? 하는 K5 안에 갖고 있어요. 아, K5, 세컨카. 네. 어, 야, 기블리를 가지고 있다. 예, 네. 대단하신데? 마세라티. 예. 네. 아, 그, 구형이에요? 18년이에요, 18년. 아, 18년식. 예. 네. 아, 기블리 한 대, 메인카. 그리고 K5 세컨카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가수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뭐라고 하던가요? You shut the fuck up. You no, voice is very no, fucking not. disgusting voice. 아니, 잘 부른다고. You song is very fucking 아니, suck voice. No. 잘 부른다고 이제 뭐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는데 여자친구가요? 예. 네. 목소리 듣자마자 You shut the fuck up. You fuck you go to hell.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처음에 저를 만날 때도 아, 여러분 노래 들어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저 아까 그 노래 그
버스킹 하셨던 분, 그분이 했던 그 응급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딱 그 하이라이트만요? 네네네. 이 바보야부터.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노래를 족같이 부르시는데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이 실력으로 가수를 해요? 부르시는 게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약간 언럭키 박진영 정도? 예, 턱주가리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아, 그래서 안 불러봤는데. 네, 그 부르시는 게 네. 영 아니 올시다. 버스킹도 하면 안 되는 실력인가요? 가수를 하기엔 너무 실력이 너무 네. 모자라요. 예. 네. 그냥 일반인 평균 수준? 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예, 그냥 어디 뭐 전국 노래자랑 예선에 가서도 예 입구 컷 당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저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네. 예, 가수는 다음 생에.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질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분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전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더 통화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예. 네. 노래는 여러분들 진짜 최소 2분 정도는 해야 돼요. 노래 존나 잘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사는 05년생입니다. 대구, 네, 대구 05년생. 네, 말씀하세요. 그제 코트형님 최근에 인스타 파셨잖아요. 인스타, 네, 제가 그래서 그 인스타로 그 형님을 이제 태그를 하면서 스토리를 올렸거든요. 네. 근데 올리고 나서 인스타 친구들한테 좀 팔로우 취소를 당하더라고요. 코트가 인스타를 시작하고 나서 스토리를 태그했다. 이후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매우 어색해지고 연락을 잘 안 보더라고요. 입지가 줄어들었다. 좆된 건가요? 좆된 것 같다. 이게 지금 본인의 그 고민이죠? 네. 예,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좆된 거지 뭐. 좆됐다고 봐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사는 30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클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 좀 클럽 시장이 다 안 좋아가지고 지금 클럽에서 뭐 MD인가요? 아니, 아니요. 그 운영 쪽에 있는 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매니저라고. 아, 기도예요? 어떤 거요? 기도? 기도가 뭐죠? 아니, 기도를 몰라? 아, 그래요? 클럽에서 뭐 관리? 예, 매니저예요, 매니저. 아, 클럽에서 관리, 매니저를 하고 있다.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네, 이쪽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요. 그래서 좀 빨리 발을 빼려고 하는데. 좀 얼마 모아놨어요? 1억이요. 아, 자산 1억. 자차는요? G70이요. G70. 몇 년식이죠? 20년식. 20년식. 오. 그리고 집은 뭐 월세예요? 아니요. 그 임대 아파트예요. 아, 임대 아파트. 거주 중. 여자친구 있나요? 네네. 아, 여친 있음.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뭐 전에 지금 얼마씩 버는데 한 달에? 아, 근데 제가 손님 받으면은 또 이제 많이 벌고 또 손님 못 받으면 그냥 기본으로 주어진 월급만 받는데 이제 좀 네. 갭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달에 그 좀 두들겨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주판을 두들겨 보면 대충 한 700, 6700? 6700. 네.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네네. 좀 본인의 이상은 더 월천은 벌어야 된다. 네, 그럼 좋죠. 네, 네. 네. 그래요. 월천은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친구랑 뭐 결혼 생각은 없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네. 여자친구는 뭐예요? 여자친구는 그 회사원이었어요, 회사. 여친 직업은 일반 회사원? 네네네. 키가 어떻게 되죠? 저요? 아니, 여자친구 키요. 162인가 그럴걸요? 162. 3인가? 몸무게는요? 몸무게 40대일 거예요, 아마. 아, 47? 정도? 45 안 될걸요? 아, 45. 오, 44, 네. 45 왔다 갔다. 많이 마른 거 아닌가요? 네, 좀 말랐어요. 문신 있나요? 예? 문신이요, 문신. 여자친구요? 예. 근데 혹시 저 이거 조사받는 건가요? 씨발, 묻는 말이나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문신 있나요? 네, 문신 없어요. 그걸. 문신 없고. 네. 담배는요? 담배 펴요. 담배 핀다? 네네. 예. 결혼하면 안 돼요. 아, 저는 지금 그 고민 상담이 아닌데요. 아니,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일단.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네. 결혼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천만 원을 벌고 싶다. 아니, 그 고민 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천만 원 벌고 싶단 말 안 했는데. 아, 그럼 지금 뭐 딱히 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불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아, 클럽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근데 이 클럽 1이라는 게 예.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일이 많이 편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예. 아직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어디 가가지고 식사를 좀 일하기가 좀 이제 막막하다 해야 되나? 아, 클럽에서 발을 빼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장사가 다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좀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올빼미 같이 사는 거죠? 네, 밤낮은 바뀌어 있어요. 네, 마치 비스티보이즈의 그 약간 양아치 새끼들 마냥. 네. 네, 그래요. 양아치는 아니고요. 네. 올빼미 생활. 네네. 네, 올빼미 생활을 좀 청산하고 싶은 거죠? 올빼미 생활을 청산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스펙이 네. 지금 몇 살 때부터 해왔어요? 뭐라고요? 몇 살 때부터 클럽에서 이제 그 일을 해왔어요? 저 스무 살 때부터 했어요, 스무 살 때부터.
아이고, 10년 동안 했으면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기에는 뭔가 1억으로 뭔가 1억을 굴려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뭐 스펙이 보잘것없어서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좀뭐 하긴 뭐 애매해서. 1억을 굴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서른이면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뭐 딱히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너무 그 익숙해져 있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남들에게도 뭔가 좀 인정받을 수 있고 뭔가 인정욕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6,700 정도 벌게 된다면 나름대로 30살에 괜찮은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도 1억 있으시고 G70도 타고 계시고 또뭐 사는 것에 생활하는 것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또 이쁜 여자친구도 있고 남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인정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10년 동안 이 클럽에서 관리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약간 스스로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1억을 굴리는 거 어때요? 아, 근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배운 게 이거 젓가락질이랑 클럽일밖에 없어서 이거 1억을 또 어떻게 굴려야 될지 좀 막막해가지고. 접을 때는 확실하게 접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클럽으로. 안 그래요? 뭐, 실패하면 다시 돌아갈 곳이 네. 있잖아요. 그, 제가 네. 그 클럽을 10년 동안 할수 있었던 게 같은 업장이 아니라 클럽은 항상 망한단 말이에요. 예. 망하면 이제 다른 클럽으로 옮기고 새로 뭐 이제 열면은 또 글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클럽이 진짜 한 10개 가까이 정도 있다가 지금 다 망하고 3개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곳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가면 정착을 할 생각인데. 오케이. 답 나왔다.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셔야겠어요. 결혼 일단 하시고, 결혼 계획 짜시고, 예, 여자친구는 금연을 시키세요, 일단. 그리고 결혼하시고, 일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뭐, 현장 일이 됐건, 뭐가 됐건, 아예 배우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은 주춧돌은 여자친구가 와이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보고 가면은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 시작하기 아주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뭐가 됐건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래도 그동안 했던 그 경험도 있고 한 가지를 10년 동안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예, 끈기도 있고 족 같은 거다 버텨가면서 예, 악바리 근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요. 네. 이 클럽 일이라는 게 진짜 개꿀이어가지고 솔직히 저 그렇게 고생을 안한것 같거든요. 별로 고생을 안한것 같다. 그 클럽 일이 개꿀이어서 내가 다른 데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예. 근데 그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일을 안 해봐서 좀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시작하는 게 어렵죠. 예. 근데 본인이 그런 이상이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성장 동력 삼아서 예. 여자친구랑 이제 의지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여우 같은 와이프, 토끼 같은 자식들 이렇게 낳고 좀 가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0부터 밟아가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조언 잘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1억 모아놓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30살에. 30살에 1,000만 원도 없는 새끼들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게 클럽이 있으면은 네. 이제 그좀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괜히 좀 벌이에 안 맞게 좀 명품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듣고 보고
나에게 영향을 준 것들은 싹 다 버리고 나오세요. 일단은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은 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잘 해가지고 결혼하시면 네. 되겠네요. 결혼하면 노래 부르러 혹시 와줄 수 있나요? 한 200 정도는 쥐어줘야 제가 그래도 움직일 거예요. 200이요? 예. 네. 최소예요, 최소. 그 팬이니까. 예. 네. 형님. 예. 네. 저 사실 얼마 전은 아니지만 그 이중주차 사건 있잖아요. 네? 이중주차 사건. 예. 네. 그 저예요. 뭐. 아, 너구나. 이중주차. 그거 어떻게 됐어, 네. 그거? 그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야. 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아줌마 그거 밀다가 긁어먹었는데 그게 이제 뭐 보험 처리가 안 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별 거지 같은 아줌마 만나고 고생을 했네. 근데 액대... 다행히 포르쉐가 그 800 불렀다가 그냥 걔 거 뭐 진단 때렸는데 35만 원 나와가지고 그냥 서로서로 뭐 저도 근데 받을 건 받아가지고 뭐. 어, 그래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액땜한데 네.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간에 저 1억을 잘 굴려라. 아니면 모아놓고 새로 시작을 해 그냥. 그게 맞아. 어, 쓰지 말고. 응? 네네. 근데 지금 코인도 불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 인간 지표가 나야. 하지 마. 아.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아, 좋아요?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쳐다도 보지 마. 절대. 절대. 무조건 하지 마. 아니, 제가 지금 비트코인에 100만 원 넣어봤거든요, 장난으로. 어, 그건 잘한 거야. 절제력이 있네. 25%가 됐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쇠복이야. 그냥 네가 100만 원 넣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1억 넣어놓으면은 바로 25% 꼬라박는다. 하지마,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바카라를 튕겨. 아, 바카라보다 코인. 아, 하루에 100, 하루에 10콩씩 튕겨. 어. 알겠지? 알겠습니다. 어, 그래.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전화 받을게요. 레알 마지막 전화. 전화 마지막 전화 받고 그러고 다음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마지막 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서울 사는 33살인데요. 예, 서울 사는 33살.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코, 네. 네, 코트 형님 인스타를 봤는데. 네. 그, BMW 신차 1300 GS 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그 바이크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떤지. 아, 1300 GS 타는 예. 모습을 보았다. 예. 일단은 굉장히 황홀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1250 GS랑
아프리카 트윈을 처분하고 1300GS 어드방을 갈 거예요. 그 정도로 육각형에 가까운 바이크입니다. 바로 결정하셨어요? 네, 가시기로? 저는 그 바이크로 갈 겁니다. 뭐 타고 계세요? 저는 원래 SCR 110 그거 타다가, 네. 네, XMAX 타다가, 네, 지금은 없어요. 나가 뒤지세요. 근데 그 네. 1250GS랑 그 많이 차이 나나요? 부위는? 차이 많이 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엔진이. BMW 아, 그래요? 1마들이 바퀴가 굴러가는 건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예. 나중에 저는 BMW XM 그리고 BMW 1300 GS 아주 BMW의 뇌가 절여질 계획입니다. 와,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돈 네. 열심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전화 받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레알로 마지막 전화 딱한 통화 받고요. 예, 뭐 사사로운 얘기든 저에게 하는 궁금함이든 여러분들의 고민도 괜찮습니다. 예. 아, 이 자꾸 부재중 생기네. 예. 차단한 사람이 자꾸 전화 거는데 차단 안 풉니다. 장난으로 전화해 놓고 자꾸 전화하고 있어. 개놈의 새끼들이. 예. 다시 로그인 좀 할게요. 이거 렉 걸리네. 지금 4시인데 오슈 1시간 정도 하고 예. 방정함 딱 맞겠다. 공포 게임 하면 사람 더 나갈 것 같아. 내 생각은 사업을 안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봐. 사업 진짜 쉽게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인생을 다 바쳐서 갈아 넣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게 사업이야. 뭐가 남아 대체? 자영업자들 지금 줄 폐업, 줄 도산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안 돼, 안 돼. 안 하는 게 맞아. 큰일 나요. 사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 영인도 아이고 우리 개동수가 내 취미로 사업하는 500개를 건 맞아. 취미로 사업을 하는 건 맞다고? 취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임마 이 자식아 취미로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야. 건물주만이 취미로 할수 있어.
건물주 아니면 힘들지. 오늘 오슈 저기 그 리스트 작성해 놨나요? 오늘은 뭐 소식이 딱히 없더라고요. 오늘 딱히 없고 네. 그럼 그냥 프리로 가면 되겠네. 이거 여러분들 전화가 안 와.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 아까는 막 걸리다가 지금 안 오니까 그냥 이거 끌게요. 끄고 바로 오시러 갑니다. 공포 게임은 제가 좀 방송 진짜 짧게 치고 싶은 날에 그냥 그런 날에 그냥 예,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예.